잘 쉬셨죠? 이제 보기랑은 달라 사람이. 응? 옛날에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소리 안 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이 친구 한몇번 나오다가 셀것 같다 그랬었는데, 아, 열심히 하는데, 아, 장래가 촉망이 돼요. 파이팅. 자, 네, 신청 접수 및 심사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운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접수를 받게 돼 있고 접수 받은 다음에 등기 실행 여부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하고 등기 실행할 사안은 등기 실행해 줄 것이고 등기 못하는 사안은 각하게 돼 있는데 일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처음 나온 게 접수죠. 신청 들어오게 되면 방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접수를. 여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받게 되고, 접수 받은 경우 접수 받은 효과 언제 발생합니까? 해서 효과 발생 시기가 둘로 나누시는데, 하나는 처음 나온 게 방문이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 나와 있죠. 방문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았을 때 접수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이 된 때, 신청정보가 저장이 된때 접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자신청하게 되면 입력사항 다 입력시키고 맨 밑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자마자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위주로 나누시길 바래요. 저장된 데 접수한 것으로 본다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접수를 받게 되면 부여하는 번호가 접수번호인데 뭐 다른 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옆에 하나 써, 아,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올래나? 밑에 그거 줄, 그거 두 개만 줄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맨 밑에 신청 정보 접수는 안 보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3번입니다. 표도 안 보셔도 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 신청이 같이 있는 경우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3번 찾으셨어요? 박스 밑에 그거만 줄쳐놓으시기 바래요. 옆에다 써놓으실 것이, 환매 써놓으세요. 환매. 환매. 써놓으셨나요? 이제 잘 설명드릴게요. 접수를 받게 되면 부여하는 번호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가 이제 등기 신청 받게 되면 부여가 되는데, 이 접수번호의 경우는 부여할 때 원칙은 한 건당 1 접수번호가 원칙이에요. 건당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여러 개 등기에 대해서 접수번호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부여해 주는데 이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환매라는 것이에요. 환매는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매매계약과 계약을 반드시 동시에 체결하게 되고 등기 신청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개 등기 접수번호는 동일해요. 이따 배울 테니까 요것만 간단히 써놓고만 넘어가시고, 법률상 밑에 반드시 동시 신청하는 경우가 4개가 나와 있는데 4개 다볼게 2개만 체크하시길 바래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신탁, 2번이 환매. 둘다 2개를 위주로 배울 텐데 신탁과 환매는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데 신청서가 몇 장이냐 차이가 발생을 해요. 오늘 다 배울 텐데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는 한 장만 넣으면 돼요. 신탁은 한 장, 환매 등기가 2장이에요. 신탁은 몇 장이라고요? 신청서 한 장, 환매가 두 장이에요.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느냐? 14회 때 강의할 때한번 외우신 분이 이렇게 외우더라고. 신탁 등기 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 등기는 두 장씩 내려서 환장을 하겠대요, 아주. 뭐라고요? 네, 왜 환장하는지 이해 가죠? 신탁은 몇 장? 한 장, 환매는 두 장. 환장한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두 장씩 내려서 이렇게 얘기 외운 분이 계시던데, 이따가 점심 먹고 배울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접수 받은 다음 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할 때는 심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심사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할 때 기준으로 심사할 때가 심사 시기지 접수할 때가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고 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심사 시기는 기록할 때 중심 심사하는 거지 접수할 때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심사할 때는 어떻게 심사하느냐? 방법은 형식적 심사주를 채택을 해서 심사하는 것이 방법이고, 실제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할 때는 뭘 보고 심사하느냐? 오늘 심사 그 주의에서 세 번의 주례. 당사자가 등기 신청 당시에 제출한 1번의 세 번의 줄을 293페이지에 거기 제출한 신청 정보 찾았어요? 1번의 세 번째 줄. 네, 거기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하고 등기 기록 찾았죠? 요거로만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할 때는 서류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세 가지 보고 따져야 돼요.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 등기부하고 마지막이 첨부된 첨부 정보, 첨부 서류 보고 따지는 것이 내용입니다. 요거 서류예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인감증명서, 등기원인 정보, 주민등록등본 이거 보고 따지고 나가는 거 이제 심사 정보인데 요거 보고 심사해라가 범위가 됩니다. 그럼 등기 심사하다가 질문 신문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으며 설명 질문했다 할지라도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등기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에 서류를 냈죠. 등기관이 질문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한 거 맞아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답변할 의무도 없고 그냥 그거나 봐 그러면 돼요. 그냥 서류 낸 것만 보고 심사하는 거지 질문할 수도 없으며 질문하더라도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심사권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다 보니까 낼 서류가 많은 거예요. 낼 서류가 등기필 정보 제출해라. 인감 가져와라고 규정한 이유가 진정성을 보장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로원식 흠결의 보정이라는 말을 따라붙는데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 심사하다가 법제 29조에 각하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각하사의 29조인데 각하에 걸리게 되면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 각하에 한 의무 규정이에요. 각하하기 전에 흠결을 보완하고 수정하라고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걸 보정의 공고를 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내고 인감까지 가져와라. 근데 소유권자가 등기 신청하면서 인감을 안 떼온 거예요. 그럼 서류가 하나 빠졌죠. 그럼 각하를 하게 돼 있는데 각하하기 전에 재량권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 인감이 없는데 인감 떼오시면 등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권해보는 겁니다. 떼오냐기냐고. 그럼 권하면 인감을 떼오면 등기 실행을 해주고 인감 안 떼오면 각하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보정은 권고할 사유지 명령할 사유는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는 보정 명령이라 말 나와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에 기간 나오는데 보정을 권하게 되면 보정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언제까지요? 보정을 명한 맨 밑에요. 맨 밑에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정은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 실행을 해주는 것이고 보정은 등기관의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고지 의무가 없다 규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사유에 불과한 것이냐? 권고할 사유인 거지 권해보는 것뿐인 거지 하라고 명령 또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재량 사항이에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없다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정할 때는 방문일 때 체크하시면 돼요. 방문일 때는 보정은 등기관 면전에서 마저보고 보정합니다. 마저보고 보정하면서 서류를 반환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전자상 신청 들어온 경우는 전자상 보정하면 될 거니까 문제될 건 없고 방문일 때는 항상 등기관 마주보고 보정할 것이며 서류 반환하지 않고 보정은 당사자 보정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법무사 변호사의 경우는 사무원도 가능합니다. 다 무조건 가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취하라 말 따라보는데 보정함 등기 실행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정 안 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당하는 거예요. 근데 각하하기 전에 신청인들이 또 취하할 권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취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등기관이 아니라 신청인들이 등기를 철회할 때가 취하인데 이거 취하는 누가 할 것이냐? 하나씩 세 번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취하할 것이고 취하의 효과하고 취하의 범위하고 방법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하는 누가 하느냐?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취하는 것이고 신청인의 경우는 공동 신청한 등기의 경우는 취하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며 단독 취하는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이미 들어간 경우에 이미 들어간 등기 신청한 경우에 취하권이 있느냐요. 이미 되는 원칙이 취하권이 없어요. 없고 특별수권이 있을 경우에 취하할 수가 있다. 여기 예외규정이 됐는데 이건 어디랑 똑같으냐.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자 배웠어요. 취소권자 안에 대리인 포함되어 있죠. 대리인의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드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고
특별수권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규정이에요. 같이 놓고 보시면 되고, 언제까지 취소하느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다른 말로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를 받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법에 나온 규정이고, 또는 실무상에서는 각하하기 전에도 취하를 받아줘요. 완료 전도 각하 전까지 가능한데, 각하 전까지라는 얘기는 등기한 재량권의 마지막 재량권이에요. 아까 보증하실래요? 그러니까 보증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또 보증하더라도 언제까지 보증해야 돼요? 보증을 명한 다음 날까지죠. 보증이 안 된다거나 보증 애초에 불가능하다거나 본인이 보증 원치 않는 경우는 각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하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 등기 각하당하시는데 보증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취하하실래요? 물어보는 겁니다. 취하 안 한다 그러면은 각하를 당하는 것이고, 취하한다 그러면 취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왜 취하를 권해보느냐?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방문 신청할 당시에 각하를 당하게 되면 제출된 서류 중에서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 서류만 돌려줍니다. 그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래요? 신청서를 빼는 것이 각하의 효과예요. 하지만 보조 취하를 하게 되면 취하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주는 게 또 취하 효과가 되므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이게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제 반환받은 서류 취하할 때 어떤 거 받았대요? 모든 거 다 받았지요? 각하할 때 신청서 빼고 받았네요. 이 반환받은 서류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안에 등기필 정보도 있고 인감도 있고 이것저것 다 뭉쳐있는 서류를 다 버리라고요? 또 사용할 수 있다요. 그럼 취하할 때 받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각하를 당하면 뭐를 뺐어요? 신청서 뺐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수수료. 이제 현재는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 지역권 이런 권리들은 14,000원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 수입 증지로 사서 신청서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죠? 수수료 뜯기는 거예요. 14,000원 뜯기는 거고, 여기 돌려줬나요? 반환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이 각하하기 전에 취하겠냐고 물어보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취하한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돌려주는 것이고, 각하당하다고 신청서 뜯기는, 이 안에 뭘 뜯기더라 또 수수료 14,000원 뺏기는 거예요. 마지막 재량권으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효과. 그 다음에 범위는 등기신청 전부를 취할 수도 있고 일부를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부 취하란 말은 일괄 신청한 경우, 여러 건을 묶어 신청한 경우에 일부 취하도 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여서 이것도 가능하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방법은 전부를, 방법은 전자 신청한 사람 전자로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신청한 사람은 방문이 되겠죠. 반드시 방문에서 취하는 것이 방법이고, 서로 엇갈리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상인데, 요 세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취하는지,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범위 얼마큼인지만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 풀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참고가 넘어가시고, 취하당하면 어떤 거 준대요? 모든 거 다 돌려줍니다. 각하당하면 뭘 뺀대요? 신청서 빼니까 그게 각하와 취하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각하란 말 따라보는데, 각하라는 것은 등기관의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란 말 쓰고, 취하고 차이점은 취하는 누가 취한 거예요? 신청인이. 등기 안 되는 거죠? 각하는 누구의 결정? 등기관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각하하는 사유는 법에 총 11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11가지에 대해서 각하하게 되어 있고, 11가지가 아니면 등기를 실행해라 나눠지는 기로에 쓴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각하 사유.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1번이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등기는 각하합니다.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할 때도 각하당하는데, 권한이라는 얘기는, 대리권이라는 얘기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대리권이라는 얘기는 권리, 권한, 권한. 대리권은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126조가 뭐예요? 126조. 월권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이라는 말 썼잖아.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때 권리인 거고,
대리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 줄여서 권한 그런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위임장을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위임장에는 저당권 설정용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 팔러 들어온 경우에요. 그럼 자기 권한 어디까지 밖에 없는데 저당권.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등기하러 온 경우입니다. 이건 권한 넘었잖아요. 이건 권한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또는 이제 전자신청할 수 없는 자, 등록하지 않는 자 전자신청하는 경우도 권한이 없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방문신청할 때 얘긴데,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는 각합니다. 방문은 반드시 가야 돼요. 방문은 서류 들고서. 네, 방문 신청하는 서류가 등기소 오기는 왔는데 퀵서비스로 배달된 경우 각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울 때 신청서 기재할 사항, 부동산 표시 적고, 신청인 적고, 등기 원인 적고, 목적을 적고, 등기소 기재하고, 날짜 기재하고, 이런 걸 적으라고 배웠었거든요. 예, 이거 빼먹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적을 사항은 빼먹었다거나, 정정한 부분 도장 몇 명 찍으시고, 전원 다 찍어라, 간인은 이름만 해라, 정정을 두 명이 다 도장 안 찍은 경우, 또 간인을 빼먹은 경우, 다 방식이 어긋난 거예요. 다 각하게 돼 있고.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신청 정보에 토지 등기 신청 들어왔는데 지목이 답으로 나와 있고 등기부는 전 나와 있는 경우 다르면 각하고, 또 등기부상은 전세권 나와 있는데 신청서에는 임차권 나와 있는 경우 권리가 다르네요. 신청서와 등기부상 권리나 또는 부동산 내역이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그럼 6번은 뭐와 뭐의 불일치에 줄여서 신청서와 등기부가 다른 경우 각하당하다 이 뜻이고, 7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등기부상은 홍길동, 신청서는 이몽룡,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 예외 있다고 배웠어요.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더라. 이 경우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피상속인, 신청은 상속인, 서로 일치하지 안심한 등기 실행을 해준다. 그 등기를 포괄 승계인 등기는 허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예외 규정이 하나 단서가 붙은 것이고요. 여덟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 계약서 리아시라고 했습니다. 신청 정보에는 매매라고 나와 있지만 계약서와 증여 계약서 들어오는 경우 계약이 틀리죠. 각하당하고, 또 매매 계약서에는 2억 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 정보는 1억 9천만 원 기재한 경우 다른 경우 각하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소유권자 인감을 빼먹고 온 경우 이런 게 서류 빠지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 경우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머니머니 한 글자로 돈 내라요. 일단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수수료 납부합니다. 아까 건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권리들은 14,000원 내게 됩니다. 다른 법률이 부과한 의무라는 것은 채권도 사야 되고 인지세 납부 의무도 발생해요. 인지세는 집에 가서 등기필증 뒤에 수입인지 붙어있죠. 다고 국세입니다. 납부 의무가 따르는 것이 내용인데, 열 번째는 돈이에요. 다 여러 번째의 경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신청정보랑 대장에 다른 경우도 각하당하게 되어 있고 등기부랑 대장 달라도 각하해요. 여기까지 11가지 봤는데 실패 잠깐 보시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심사 뭐 보고 심사한대요? 신청정보, 등기부, 첨부정보 서류죠. 요거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11번째가 뭐예요? 신청정보와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오케이? 신청정보, 등기부, 대장 불일치. 10번째는 뭐니뭐니 돈 내라. 9번째 경우 신청정보랑 필요한 서류 빠진 거. 8번째는 신청정보랑 등기원인 정보가 다른 경우 첨부정보.
네, 등기 17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의무자가 다른 경우. 6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나 권리가 다른 경우. 5번째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다 요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다 보니 이거 답을 안 만들어요. 뭘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 정보잖아요. 각하의 대부분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돈 빼고 다 이거에 불일치예요. 눈에 보여요? 이걸 답을 안 줘요. 그래서 답을 안 줘. 내는 것은 뭘 내느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찾았나요? 그럼 어떤 걸 등기하고 어떤 걸 등기 못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오른쪽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법에서 허용하는 거, 허용 못하는 거 나와있죠? 허용 못하는 거 위주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랑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합니다.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가 그래서 아까 여기 써놓은 게 동시에 들어오더라. 뭐 환매 동시에 안 들어오면 등기는 각하예요. 그 다음에 이따 배울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공임을 불분할 특약은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5년 초과하는 경우도 등기할 수 없는 사유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할 수 없어요. 과거에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옛날에 배울 때 배웠죠?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방한칸 이해하시고 방한칸 세줄 수 있더라.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외우시라 그랬어요. 요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정반대 입장이니까 여긴 나머지는 안되지만 이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세분하라고 했습니다. 방한칸 세줄 수 있으면 담보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지분은 정반대 입장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본 기억은 나세요? 네, 자꾸 들춰봐야 돼 책을. 들을 때는 이해, 그렇구나 그러지만 들춰보기 전까지 내게 안 돼요. 들은 거는 흘러가요 계속. 왜? 귀가 일로 뚫려 있으니까. 흘러가지만 눈은 보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뒤에. 그래서 여기 본 건 위로 쌓여있는데 뒤로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보다 보면은 한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보니까 사람을 보면 한번 보면 처음 보니까 예쁘다. 자주 보니까 사랑스럽다. 아, 매일 보니까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죽겠다. 자주 보니까 알겠다. 매일 보니까 중개사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봐야 돼. 내게 되는 거지. 안 보고 그냥 들어서 내거 되는 거는 들은 걸로 자격증 달라 그러면 3년 걸려요. 아시겠죠? 3년 동안 계획하고 계시면 저야 뭐 오래 봐서 좋은데 올해 끝날라 그러면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들춰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안 도망가요. 어쨌든 간에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허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을 유효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다요. 지역권은 유효지하고 수반성 인정되고 불가분성 인정되다 보니까 따로 때 팔아먹을 수도 없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당권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되다 보니까 따로 때 팔아먹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배울 때 이중의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중의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의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지상권 전세권도 각합니다. 다 앞에 배운 내용들이 많을 텐데 가볍게 보시면 여기 쭉 이해가 돼요. 나중에 등기하고 못하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뒤에 배우다 보면 오늘 배울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배워요 오늘. 그건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등기할 사유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여기서 한 문제를 줘요. 그래서 이런 상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면 공부한 사람은 이거 등기할지 안할지 구별할 줄 아는데 공부 안한 사람은 이게 등기할 건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면 틀리게 돼 있으니까 내는 것은 여기지 이걸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거 제목 다 읽어드린 거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페이지 298페이지에 각하 결정인데 여러 가지 넘 각하를 하게 됩니다. 각하를 하게 되면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첨부 정보 환부 오른쪽 페이지에 첨부 정보 환부 찾았어요? 거기 이거 나오는 거예요 아마. 뭐를 빼고 눌러주라. 신청서 빼고 눌러주다 보니까 줄쳐놓을 것이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 신청 정보 이외 첨부 정보도 함께 교부나 송달해야 한다. 그럼 뭐를 빼란 얘기예요? 신청서 빼고 돌려주는 것이 각하 효과들을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밑에 각하 사유를 광고하고 등기한 효력인데 각하 대충 몇 개 있었어요? 지금 11개 있었죠? 11개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실행이 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앞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11가지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였었고 관할을 위반한 등기 있었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고 이 두 개를 제외한 세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 나눠서 이 두 개에 걸리는 경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요. 이 두 개는 실행해서 실체와 부합하더라도 당연 무효,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고 이 두 가지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려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고 나중에 이런 등기 왜 실행했냐고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가 뭐였었나요 아까? 권한이 없는 자죠. 이때부터 마지막까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등기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의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고 대법원 판례예요. 아직 책에 있어요. 신나게 쓰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되는데 뭐 다 쓸 필요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요.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한 등기 이의를 안 받아줍니다. 그럼 유효한 등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할 게 아닌 게 등기돼 버렸죠. 그럼 등기가 돼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는 거지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떠들었던 것이 무효등기 몇 개 없더라. 이 두 개 외우시라는 겁니다.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만큼만은 무효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 실행하고 완료 절차인데 등기는 실행하는 것은 이제 각하할 거 각하하고 취할 거 취한 다음에 적법한 등기 신청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등기 실행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 실행하느냐? 등기 실행은 이거예요. 어떤 순서? 접수 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가 됩니다. 접수 번호가 빠르면 등기 실행도 빨리 되겠네요. 그 등기가 빨리 실행했다는 얘기는 순위도 앞서니까 우리 옛날에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 뭐가 빠른 요선이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래 접수번호가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등기 실행은 등기부에 실행하는 걸 의미한다. 그건 뭐 의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행 순서 1번만 주시세요. 1번이 등기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보완 처리 주셔놓으시고 그럼 만약에 접수번호가 틀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접수번호 1번 제가 2번이에요. 그럼 등기실을 여러분을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죠. 그럼 제 걸 먼저 실행한 경우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요. 관할 위반이에요? 사건의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할 건 맞죠? 순서가 바뀐 것 뿐이죠. 이건 무효가 아니다요. 무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유효라는 말 나왔네.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더라 소송으로 제기해라. 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3번이 접수번호 순서와 다르게 실행이 된 등기가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의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해당하지 않는다요. 등기할 사항은 맞잖아요. 등기할 사항이죠. 그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책에 말 나온 건 없이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순위 밀린 사람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가 밀려도 바뀌어도 무효등기는 아닙니다. 몇 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니까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접수번호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업무처리 절차 나오는데
방문 신청은 따로 볼 건 없어요. 지금 안 나오고 전자만 보세요. 오른쪽에 전자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 처리 기간 24시간이에요. 오늘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언제까지 등기 정보 나가야 되느냐? 24시간 내 정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방문은 이제 원칙이 아닌 게 됐으니까. 네, 마지막에 식별부 입력이란 말 나오는데, 식별부 입력이라는 얘기는 등기관에 등기 및 기록을 했나요? 기록을 했는데 등기소에 등기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처리했는가 알아야겠네. 나중에 책임 물으려고 그러면 그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관 식별부를 입력하게 됩니다. 식별부 입력하는 순간 등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를 다른 말로 교합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2번 보게 되면, 1번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완료식인데 이게 뭔 말이냐, 2번이에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게 그러면 식별부 입력하면서 모든 게 완료가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4번이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오는데, 이쪽에서 같이 정리하게 되면 접수가 언제 발생한대요? 전산의 경우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저장된 때죠? 그럼 등기 실행해주겠네요. 그럼 등기한 효과는? 등기 효과는? 저장되다가 다시 접수한 때. 책에 나 뭐라고 써있어요? 접수 한때부터 써있잖아요. 요거 작년에 기출했어요. 효과가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접수효과 언제 발생하고 써놔야지. 접수효과는 저장된 때. 그럼 접수받고 등기 실행해줬죠? 그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 오케이? 그러면 등기 모든 끝나는 등기 완료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완료 시기는 지금처럼 식별부호가 입력이 된 때. 이해 갔어요? 이 세 개가 다른 시기에 다. 그럼 자, 등기부에 접수했습니다. 기록이 됐죠? 요게 빠졌대요. 식별부호가 등기 안 끝났네요. 그럼 등기 유효 무효? 유효예요. 끝나지 않은 것뿐이 기록은 돼 있으니까. 단 시점을 따지기 위해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다? 식별부 입력하면 끝났다 해요. 이걸 두 번 써먹어요. 완료 시기를 한 번 써먹는 것이 언제냐? 앞서 배울 때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세분할 때. 변경 등기는 언제고? 후발적 일부 등기 완료 후, 경정은 등기 완료 전. 이때 한 번 써먹는 변경 경정 구별 시기이고, 아까 저쪽에 취하 언제까지 하래요? 취하 완료되기 전까지나 각하 전까지나.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관이 식별부 입력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취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자, 등기관이 등기 접수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오케이? 기록한 경우에 취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요. 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가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한 때에도 취하할 수 있다. 맞았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때 따져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기록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식별부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취하할게요. 이게 아니라 시간상 항문상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항문상. 그걸 따지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사업번 입력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료 시기가 언제냐, 취한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까. 완료 전까지죠. 그 시기를 알고 있냐 물어보니 문제인 거지.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는 취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입력되기 전까지는 취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니까 지문상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점은 그래서 접수는 언제 효과 발생하고 저장이 된 때, 등기 효과는 접수한 때, 등기 끝난 완료 시기는 식별부호가 입력이 된 때. 세 개가 다르다 보니까 세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등기필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쬐끔 까탈스러운 부분인데 따져보자고요. 등기가 끝난 경우 등기소 내에서 등기필 정보가 실행이 되어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주는데 여기 옛날 말 등기필증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관리에 통지해야 한다 남아있고, 아직 줄 치지 마시고 넘어가니까 의의에서 이번에 작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2번, 3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 작성해서 1번 그거 별표 놓으셔야 돼요. 그 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말뜻이 1번에 등기관이 등기권리자 신청에 의하여 뭐라고요? 권리자 신청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아니해야 한다 나와있죠. 이제 말을 풀게 되면 자 정보 누가 신청한다 주래요? 권리자가 신청한다 줘라. 그러면 이제 주는 경우 요거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때 준다 해요. 이 말 뜻은 권리자 이꼬르 신청인. 이때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보세요. 자, 딱 멈춰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가 신청하면 등기표 좀 모준대요? 권리자가 신청하면 준대요. 여기 보자고요. 말을 풀은 다음에. 그럼 권리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신청인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일치할 때 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 안 나와요. 이 말은 등기 권리자하고 신청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있죠? 앞서 배울 때 채권자 대위권, 지분 누가 사고, 채무자가 사고, 신청을 채권자가 했잖아요. 집 산 사람은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런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권리자인가요? 매수인? 네, 권리자 여러분이 직접 등기 신청한 경우는 정보가 나가요. 오케이? 근데 집은 여러분이 샀지만 등기를 여러분이 안 하고 다른 자가 신청하게 되면 집 산 사람이랑 권리자 다르잖아요 지금. 신청이 나고 이러면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정보가 나오느냐, 밑에 박스 보시니까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 나와있죠. 그럼 권리에 대해서 보전 등기 한다거나 설정 등기 한다거나 이전 등기 할 때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끝나도 정보 줘요? 예. 네. 전세권 설정도, 저당권 설정도, 전세권 이전도, 저당권 이전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보증자 빠지고 설정하고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 정보가 나온다 써 있을 것이고, 네, 세 번째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권리자를 추가했다는 얘기는 공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유.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유는 자기 집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네, 팔아먹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토지의 경우 5번 땅이 있는데 면적이 115예요. 오케이? 115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이 땅에 A와 B 둘이서 공유입니다. 근데 B의 지분이 115분의 60이 있대요. 전체. 그럼 A지분 얼마가 될까? 115분의 55가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그럼 이렇게 딱 더하니까 115 나왔네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둘이 공이죠? 근데 여기다 A가 자기 지분을 다시 2분의 1을 C에게 팔아요. 그럼 공유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전 등기 하면서 권리자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분, 합의 지분 있죠? 합의는 지분은 있지만 이전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권리자는 변경하게 돼 있지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변경이라는 말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공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추가, 합의는 이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등기가 끝나고 이제 관공서가 촉탁하는 게 나오는데, 관공서와 소유권 이전을 촉탁한다고 나온 게 있는데 경매예요. 경매.
경매. 경매는 뭘로 시작하더라? 촉다. 끝날 때도 촉다. 경락인이 되고 완납했습니다. 등기 누가 해줘야 돼요? 법원이 촉탁해주죠? 경락인도 지 팔아먹을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법원이나 또는 권리자에게 둘씩 주게 돼 있어요. 경락인 써먹긴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법원으로 갔다, 법원에 다시 권리자 주는 겁니다. 경락인에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뭐 중요한 건 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주는 거 맞아요, 그거는. 요거 써놓자고 그냥.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 하나의 예를 뭘로 이해하셔라? 경매로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요. 오케이?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하면 주더라? 등기 권리자 신청하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다스탠드? 그럼 여기 없으면, 잘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없으면 정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표지부 등기하면 등기부 정보 나올까? 표지부란 말이 있어요, 지금? 다 권리, 권리, 권리잖아요. 권리 등기 갖구나, 을금이 하는 거니까. 표지부는 없잖아요. 표지부 등기부증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요.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 정보 나와요? 전세권 기간 만기에 대해서 말소했습니다. 정보? 안 나와요. 없으니까. 근데 말소가 잘못됐대요. 말소 회복해야겠네. 말소 회복하면 정보 줄까? 말소 회복. 조용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말소 회복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말소 회복이라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없죠? 이거 자꾸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하면 그 등기 살아남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거 열어줘요. 다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 안 주거는 이걸 안 해놓게 되면은 주거 안 주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거 끝나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권리자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밑에 등기필 정보 상대방 나와 있어요. 아, 등기필 정보 작성 방법? 네. 일반적인 경우 보니까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즉 신청인, 명인, 권리자별로 작성하되 똑같은 말 뜻이에요. 신청 정보의 접수 년월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즉 권리자별로 작성한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등기 명의인,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 명인 즉 권리자를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요. 그럼 권리자 신청 안 하면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되는 겁니다. 몇 개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세 개 나와 있죠? 보세요. 이제 여기 풀어야 되니까 이런 등기를 누가 하면 주겠대요? 권리자가 등기하면 주는데 이 등기지만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주지 않는다요. 근데 배운 대로 채워놓게 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집 누가 샀어요? 채무자가 샀지요? 신청을 누가 했어요? 채권자. 그럼 채권자 신청이 나고 채무자 권리자가 다르네요. 그럼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안 만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가져와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매도인이 소송을 통해서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집 산 사람은 권리자, 신청인은 의무자. 다르네요. 정보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등기에 대해서 처분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더라. 직권으로 보존등기했다는 얘기는 신청한 사람이 없죠. 아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명은 이 세 가지는 권리등기인데 정보를 왜 안 만들까? 집산 권리자하고 신청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에 누가 권리자예요? 피대위자. 다른 말로 채무자. 그럼 집을 산 사람 여기서는 의무자, 반대말은 권리자, 여기서는 소유자가 되겠죠. 이 세 명은 전부 다 어떤 입장이에요? 등기 권리자 입장이에요. 권리자. 본인들 등기 신청하면 등기필 정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니 정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대신 주긴 줘야겠네요.
이가 없어 잇몸이라도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에겐 등기완료 통지서가 나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말 역자고 이제 자 등기표 정보 누가 신청하면 주고 권리자 신청하면 주는데 2등기가 끝나도 권리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 정보 못 받았네요. 그럼 집하러 먹을 때 문제 생기잖아요. 대신 주는 게 바로 뭐다? 등기 완료 통지서가 대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세 명은 집하러 먹을 때 정보 있어요? 없죠? 뭐 받았어요? 통지서 이걸로 대신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별 정보는 반드시 뭐 집하를 때 필요하다 이 개념보다는 등기 끝났다고 주는 서류인데 여기는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주는 것이고 권리자 등기 신청 안 하게 되면 대신 통지서가 나간다 이 뜻이에요. 안다스탠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명 밑에 박스 세 명은 정보를 준대요 안 준대요? 왜 안 줄까? 권리자 등기 신청한 게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 세 명 뭘 받아야 돼요? 통지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직 쓰지 마시고 쭉 넘어가서 오른쪽은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 304페이지에 등기 완료 통지 차리셨어요? 네. 예. 밑에 보니까 의가 등기필 정보는 누가 신청한 경우 주더라? 권리자 준게 원칙이죠. 신청한 경우.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된 즉 권리자가 된 신청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등기 명인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요. 권리자 신청 안한 경우 정보가 안 나가고 뭘 주란 얘기예요? 통지서 주는데 누구한테 주래요 거기? 신청인 및 뭐라고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칠판에서 일단 거기 세 개 뽑았는데 먼저 1번에 승소하는 의무자 대위채권자 직권보증등기 1번, 2번, 3번 요 3개예요. 오케이? 그러면 채권자 대위했답니다. 그 누구 주래 통지서? 채무자 피대위자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를 단독 신청했대요. 누구 주래요? 권리자 주래요. 직권으로 보증등기 했대요. 누구 주래요? 소유명인 주래요. 여기까지 갔어요? 아니 쭉 이어져 나왔네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밑에 다섯 개니까 하나는 등기필 정보 누가 내야 돼요 등기 의무자가 내야 되죠 등기 신청할 때 정보가 멸실합니다 멸실했다는 얘기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서면서 줄 수 있고 공증받을 수 있다고 배웠네요 그럼 여러분 집이 있는데 저에게 팔았어요 등기필 정보 잃어버려가지고서 법무사 확인서 써준 겁니다. 그 확인서는 여러분이 쓴 게 아니라 법무사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무사가 여러분이 집 팔은 근거도 없는데 팔은 사실 없는데 확인서 위조해가지고서 여러분 등기 홀라당 넘길 수도 있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확인서 여러분 낸 게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게 아니다 보니 확인서 가지고서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의사와 무관하게 집을 뺏길 수 있는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마지막 등기 끝나게 되면 의무자에게 의무자 당신 집 넘어갔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권리자에 통지할 필요 없는 이유는 권리자 등기별 정보 사용을 받으니까 그럼 멸실한 게 누구한테 통지해 주래요? 의무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관공서의 등기가 완료 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한번 배운 게 있었는데 옛날에 지적법에서 지적 공모를 정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라. 통지할 때는 통지 시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통지하시고 변경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하실 거. 그래서 페이지 159페이지 가보세요. 159 가니까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한 다음에 통지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해서 토지 표지 변경 등기에 필요한 경우는 변경 등기는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등기가 끝난 경우에 지적소관청에게 등기 원래 통지서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지적소관청 관공서인가요? 그럼 관공서에게 통지서 날라왔네요. 그게 이거예요.
관공 지적소환청에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오케이 관공서에게 뭐가 날라오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다섯 개 이해했어요? 이 다섯 개가 몇 가지예요? 지금 좀 아래죠? 아래 요 다섯 명에 주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줄쳐놓은 것이 신청인 및 다음 아래라고 나왔을 거예요. 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305페이지에서 의회에서 신청인 및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줘라. 304페이지 304 거기 신청인 및 아까 추천했잖아요. 그럼 아래는 이거 아니에요? 다섯 개? 근데 신청인이 안 나와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 등기부 정보라는 것은 통지서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신청인 및 아래 다섯 개 주는 거예요. 그럼 밑이란 얘기든 신청인도 주고 얘네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고 신청인이 누군지 예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했습니다. 집은 누가 샀어요? 신청인은 채권자죠. 채권자도 통지서를 받아요. 같이 받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 다음에 승소하는 의무자 집산 사람은 권리자, 신청한 사람은 의무자, 둘 다 받는 거예요. 이 두 명은 신청인 자격이에요. 근데 작년 24일 때 문제 나올 당시에 다 틀려버렸어요. 왜냐? 뭘 건드렸느냐? 이걸 건드렸거든. 책에는 제목에 신청인만 나와야지 예시가 안 돼 있잖아요. 몇 개만 나와서 다섯 개만 나와있죠. 그러니까 시험 기출문제 나올 때 24회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요거만 나와있잖아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만 통지받는데 찍 다 틀려버렸어요. 통지는 신청인도 주고 아래도 받는 거예요. 뭐 말인지 갔어요? 그럼 신청인도 받고 같이 받다 보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누구도 주고 채권자도 주고 채무자 준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한 경우는 의무자도 받고 아휴 한숨 나오죠? 권리자도 받는 거예요. 등기법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처음 강의할 때 세 번 듣기 전까지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 들어야지 그때부터 아 이제 알 것 같다 이 말이 나오지 한두 번 듣고 안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보기보다 이 법이 되게 어려운 법이에요. 접근할 때. 그래서 세 번 들어서 그때가 대화가 되는 법이지 세 번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번 남았다 그래서 최소한 네 번 이상은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아신 분의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다 보니 한 번 듣고 알려고 노력하시면 본인이 지쳐요. 본인의 자학을 많이 해.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자학하는데 그건 시기가 그래요. 자 다시 정말 누구랑 누구랑 준대요? 신청인하고 각골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책 엊그저께 강의 수요일날 강의할 때 채권의 대위권 강의할 당시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고요. 페이지가 257 256 7 보니까 채권의 대위권 등이 나와있죠. 등기가 끝나기도 258페이지 가니까 258 가니까 등기 완료 통지 설명드리면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때에는 등기 표준을 작성하지 않으며 책에 채무자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서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그거 써놓으시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세요? 그럼 채권자도 받고 채무자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써놓긴 써놨죠? 쓴 기억은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아휴 여기 보세요. 자 정보가 나와.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줘요? 권리자 신청하면 주는 것이고 권리자가 이 등기 끝났다 이제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 안 나오니까 대신 뭘 받아라? 통지서를 받는데 통지서는 권리자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인도 같이 받는다예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줘요? 권리자가 신청하면 주고
권리자 등이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통지서가 나오죠. 통지서는 권리자가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인과 권리자가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오케이? 네. 왜? 여기는 신청한 사람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한 두 번 더 들으면 알게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등기 끝나면 뭐가 나온다? 아, 여기까지만 가도 돼. 이거 뒤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등기 누가 신청하면 등기 불정 뭐 줘요? 권리자가 하면 준다. 요거만 알고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되니까 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머리 쥐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완료 부분이고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307페이지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과세 자료 송부 그 두 개 맞아보고서 잠깐 쉬자고요. 등기원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307페이지 네. 오른쪽 네, 거기 토지는 지적권 보호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소관청에게 소유권 바뀐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먼저일까 대장이 먼저일까? 소유권은 등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건 땅을 사건 잔금 치른 다음에 뭐 했어요? 등기 신청했죠? 대장 신청한 분 계세요? 안 했잖아요. 또 등기가 끝나면은 등기소가 소관청이 알려줍니다. 주인 받겠다고. 그 통지를 통해 대장을 정리하는 게 과정이에요. 그러면 일치가 되는데 대장에는 소유권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소유권이 바뀐 경우만 통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보전,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의 말소 회복,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에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주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르는 게 내용이에요. 소유권이 안 바뀌면 통지할 필요 없겠네요. 가등했다고 주인 바뀌었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통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과세, 자료, 송부는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까지 해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세무서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목적은 세금 제대로 납부했느냐 확인 차원이에요. 여기서 다 걸리는데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 할 때 세무서에 알려준다는 얘기는 세무서가 다루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예요. 국세죠. 개인이 양도한 경우 납부할 세금 양도소득세, 법인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증여받은 경우 중에서 요걸 제대로 납부했느냐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족 간에 매매하고서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등기관에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등기관의 자료가 세무서 넘어가게 되면 세무서 조사관이 다 들춰봐요. 하나씩 등기관 사실을 들춰보는데 쭈구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 계약했네? 불러요. 매매 맞아요? 맞다 그러겠죠? 그러면 매매계약서 가져오시고 통장 사본 가져오십시오. 얘기를 해요. 매매의 대가는 반드시 금전인가요? 돈 오고 간 사실이 있어야지. 그럼 통장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는 현찰 주고 받았는데요. 아, 그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고발당하면은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죠? 등기원은 허위 적었네요. 처벌은 얼마?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나 벌금에 처하다 보니 고발당하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친족 간의 증여를 매매로 등기 끝났다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마지막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어려운 4장 파트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나면은 어려운 건 끝나고 뒷부분은 그나마 좀 쉬워요. 공부할 때 지금 오늘까지 나간 부분이 있죠. 이 4장 여기까지 어떤 서류 냈는가부터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기가 등기부 여기 제일 어려운데요. 여기에요.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서류를 누가 언제 왜 내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주소증명서면 누가 냈어요? 주소증명서면 권리자, 주민번호, 권리자, 인감, 의무자, 인감, 의무자, 등기필정보, 의무자. 그걸 다 따르다 틀리다 보니까 누가 언제 내는 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답이 떨어져요. 이해 갔어요? 근데 공부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 정보부터 쭉 읽어요. 쭉 읽은 다음에 아 등기법 공부했다. 등기필정보 누가 내? 에? 걔가.
이러면 공부 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공부를 해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딱딱 따로따로 공부가 되면 이게 딱 뭉쳐 나가는데, 그냥 두리뭉실 봐가지고서 주소 누가 내? 응? 그때 내. 이러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따로따로 모셔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각종 등기 절차에서 319페이지 표시된 게 나와있죠. 여기 표제문 거의 잘 안 내니까 여기 제킬게요. 그냥 제키고 하나 둘 셋 넷 넘어가시면 326페이지에 권리에 등 이쪽에 문제를 내요. 아니 짓지 마세요. 왜 찍찍거? 네, 안 넣은 잘 안 내긴 하지만 한번 할 건데 왜 찍찍거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 성격 이상하시네. 그거 하자. 나중에 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통과하는 것 뿐인 거지. 한 번은 할 겁니다. 다. 자, 권리 등기 나와 있죠? 여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등기법 여기서 한 다섯 문제 이상 나오니까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이 중요한 파트예요. 저기 잠깐 쉬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